이거는 와 한 개가 이거는 벌려 두 개 잡 떨어진 것까지 합치면 1kg 넘겠다. 자, 앞에 나온 것 좀 볼까? 좋다. 우리 생강이 왜 이래 좋나? 의성농원 생강이 너무 좋습니다. 저는 지금 오늘 야간 작업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이제 뿌리 부분을 띄지 않고 이렇게 지금 빨리 작업을 했고, 저희 집 사람은 지금 깨끗하게 생강 작업의 어떤 선수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. 중간에 떨어졌네. 이건 뭐 엄청나게 크니까 1kg 가까이 된다고 보고, 저는 지금 일단은 털이 이렇게 있는 거는 대충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털을 뿌리를 이런 콩나물처럼 생긴 뿌리를 또 야간에 또 작업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제가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생강 그 1kg 이렇게 파는 걸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는 1kg에 9,800원 만 얼마 이렇게, 그만 10kg면은 10만원 9만 얼마 이렇게 되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의성농원에는 지금 택배 포함해 가지고 85,000원에 팔고 있습니다. 그래 가지고 또 제가 의성은 사실 시골인데 조금 전에 또 그 마트에도 한번 들려봤는데, 마트에 가니까는 그 뭐 햇생강은 맞는데 10g에 1900원 이렇게 되놨더라고요. 아니 100g에 1900원. 그러면 1kg면은 1kg에 그만 19,000원 정도 치더라고요. 그 생강을 너무나 뭐 반찬용으로 아주 작게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, 생강이 반찬 또 이렇게 소스 재료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, 또한 요즘은 뭐 청을 담기도 하고, 또한 한 가족이 한 박스를 샀을 때 뭐 자녀분들한테도 이렇게 붙여주고 같이 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박스 이렇게 구입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가 지금은 이제 생강은 원래 같은 경우는 좀 조금 제가 빨리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보통 10월 12일 날 10일쯤에 이렇게 수확을 했었는데, 원래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상당히 좋고, 뭐 제가 이렇게 가면은 거의 가슴까지 그 지금 이렇게 올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요대도 좋고, 그리고 저 멀리 창고 뒤쪽에 저 밭에도 생강 작황이 뭐 100%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. 굵기도 괜찮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문해 주신 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실한 거를 좀 좋은 거 위주로 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고,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확을 하다 보면은 큰 거 중간에 작은 게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 그걸 어쩔 수 없이 수확을 하다 보면은 한 10%나 이렇게 좀 제법 중간치보다 좀 작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제강 수준 너무나 작은 거는 웬만하면 작업하면서 다 뺍니다. 다 빼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런 거는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수확을 하고 있고,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지금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생강 사이즈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뭐 오늘 집사람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, 우리 의성농원은 지금 이렇게 생강을 수확을 하고 하는데 지금 10월, 11월, 12월까지 계속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또 계획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확 바뀔 수는 또 있어요. 그런데 원래 생강 재배량이 제법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11월 달에도 우리가 저 보이다시피 창고에는 생강 저장을 맞추어 놓은 저장 창고입니다. 그래서 생강을 저장해 가지고 잘 저장해 가지고 11월 달 12월 달까지 이렇게 우리가 저 택배 보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. 모르죠. 또 이런 상황이지만 중간에 또 장사꾼이 와 가지고 다 단락하면은 그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, 하여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우리 작업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
이렇게 잔털을 다 털어내고 흙은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이렇게 붙여가는데 뭐 대략적으로 컴프레셔는 살짝 불고 그 그람을 제가 이렇게 무게를 달 때 일단은 박스 무게도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500g을 400-500g을 더 달아오면은 흙 무게 해봤자 그 정도 안 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그렇게 보낼 건데 우리가 생강은 또 이렇게 저 작업을 하고 햇빛에 노출해가지고 하루 이틀만 이렇게 놔둬도 무게가 줄어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무게에 관해서는. 아, 한 개가 이건 진짜 크네. 이거는 뭐 두 폭이 아니잖아. 한 폭이잖아. 한 폭이래. 이거잖아. 이건 뭐 한 1.5kg. 1.5kg는 안 되고 1.2kg는 되겠다. 내가 딱 봤을 때. 왜 그러냐면은 우리 로컬에 갖다 준 거 보면 1kg가 내만 그래도 그 1kg인데 이거는 진짜 1.2kg 정도. 하여튼 뭐 지금 10월 아직까지도 초인데도 작황이 좋은 건 이렇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다 이렇게 큰 건 아니고 500g, 700g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잘 포장해가지고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신나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